굿모닝부 주말 사이에 나온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반도체 소식입니다. 이 미중 갈등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칩보 동맹 예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. 이 칩보 동맹을 이유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특히 삼성과 SK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텐데요. 이 미국과 타이완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피해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. 특히 중국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중국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30%를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낸드캐파의 38%가, 이 SK하이닉스는 디램캐파의 44%가 중국의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중국 수저우의 반도체 푸공정을, SK하이닉스는 충칭과 다렌에 각각 후공정과 낸드플래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인 만큼 이 국내 반도체 시장의 흐름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화해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.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문제를 두고 이 미국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이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에 이 세계 무역 기구 가입국들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한 건데요. 이 앞서 이 감축법에는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. 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차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. 함께 참고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마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버나가에 자리한 한 복합 상업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됐다고 합니다. 이 빌딩은 한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미국 내 자체 슈퍼마켓 브랜드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매장이기도 한데요.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현재 사정으로 오픈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으나 다시 한번 추진 중인 겁니다. 이 전날 이마트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존 건물 소유자인 미국 부동산 투자사 아틀라스 캐피털 그룹과 함께 세운 조인트 벤처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건물은 1917년도에 지어졌으며 7층 규모라고 합니다. 또 유동 인구가 많은 LA 다운타운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데요. 이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애초에 봐둔 목적에 있는 만큼 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마트를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앞으로 신세계의 미국 사업 확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. 이 롯데케미칼이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친환경 원천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고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이 링크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전날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링크 프로젝트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를 통해서 이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. 이 5월에 발표했던 2030 탄소 감축 성장을 위한 원천 기술 확보와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롯데케미칼의 부회장은 탄소 감축 성장이라는 미래 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혁신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탄소 중립 성장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 친환경 기술 기업과 함께 참고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